이슈와 좋은 호재까지도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호재들이 지금 앞에 대기 중인데 아파트 시세가 너무나 착하단 말이에요. 분탕 가면 안 되는구나.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야 양분이 막 뿌려지면서 성장하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 부동산 고민은 사다리 경제와 함께.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중에서 선정된 내용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에 대한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07-0456 02707-0456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장문, 단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어떤 고민이 굉장히 개별적이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문자 보내주셔도 좀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너무 개별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개별 상담 차례를 신청하셔서 개별적으로 조금 더 심도 깊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02707-0456번으로 똑같은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구독자 5,0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50만도 기대됩니다. 저는 운 좋게 위례숲 우미린 청약이 당첨되어 내년 2월이면 전세준지 2년이 됩니다. 분양가 대비 약 2배 정도로 현재 매매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전세를 준 채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도 후 GTX 개통이 임박한 동탄역 10원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나 그 주위 10원 단지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세 주고 장기로 보유하는 편이 더 투자 수익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질문은 위례숲 우미린이라는 위례신도시 북위례 아파트에서 동탄에 있는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투자 수익이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투자 수익이 더 좋을까? 갈아타지 않는 게 좋을지, 갈아타는 게 좋을지, 예, 질문입니다. 자, 저의 대답은 뭘까요? 갈아타기 반대입니다. 반대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지금 질문 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지금 뭘 물어보셨죠? 투자에 수익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투자의 수익.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보신 아파트가 요거죠.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자, 이 아파트 최근의 모습을 잠깐 보면은요, 3년간 내 거래에 보니까 최근에 8월 25일날 8월 7일날 11억 7500을 찍으면서 10월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방향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동탄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동탄을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갈아타기 할 때 뭘 봐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입지, 미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투자의 성과예요. 자, 만약에 이 아파트가 지금 강남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라거나 반포에 있다거나 이러면 저는요, 그래도 갈아타기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장을 뚫고 또 올라가고 할 밖에 제일 위 상단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걔가 가격이 좀 빠진들 결국은 올라갈 때는 가장 걔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긴 동탄이잖아요. 동탄 신도시가 좋은 도시이고 너무나 아주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동탄 이신도시는 아주 좋은 도시인 건 맞아요. 그리고 탄탄한 수요와 좋은 호재까지도 안고 있죠. GTX도 곧 개통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 동탄이라는 도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평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GTX A 노선 들어온다고 해서 역세권 일대의 아파트 시세가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뭐가 더 또 터졌습니까? 바로 반도체 이슈가 터졌죠. 최근에 그 삼성에서 용인의 남사읍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든다 하면서 그 일대 아파트 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반도체 이슈가 실질적으로 찬찬히 가장 빠르게 또 유입된 그 반도체로 인한 어떤 수요가 유입된 곳 하나가 바로 이 동탄이에요. 왜냐하면 남사업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차피 조금 뭐랄까요 그 다른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인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반도체 이슈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가장 접근성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동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갑자기 막그 도시가 가져갈 수 있는 평가에 지금 최대 정점을 계속 찍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가치를 제대로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주 빠르게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치가 지금 반영돼서 정점에 똑똑똑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어떤 투자 수익이라고 아까 물어보신 그 부분에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가볼까요? 위례수 무미린. 자, 아파트가 북위례에 있어요. 북위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례의 이제 핵심지, 위례 위신선의 이제 역사가 될수 있는 요뭐 위례 센트럴 자이라든가 이좀 그쪽보다는 시세가 조금 더 착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 한번 볼게요. 지금 뭐 39평, 40평 이거 다 전용 면적 같으니까요. 요 면적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물건이 거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거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 2년이 꽤안됐채안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건 호가 나온 거 보니까 12억 9천, 뭐 10억 8천 이렇게 지금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보시면 초등학교 앞에 있고 또 여기 CC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쾌적한 뷰가 나오면서 또 옆에는 상권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없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편하고 다 좋아요. 뭐만 없을까요? 교통만 없는 거죠, 교통. 얘 때문에 위례가 참 힘들어요. 얘 하나가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좀 넓게 보면은 위례 신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강남 서울 접근성 그냥 서울이면서 동시에 이 강남과 이런 일자리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는데 교통 하나가 빠져 있어요. 교통. 근데 이제 위례에서 우리가 위례 신도시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지역이 서울과 그리고 하남 그리고 성남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도시가 이렇게 서울과 하남, 성남의 지역이 다 쪼개져 있는 게 하나의 도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들도 약간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겨요? 트램이 들어오는 거죠. 트램 공사하고 있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위례선 공사 중이라고 나오죠. 2025년이면 개통하는데요. 이 노선이 뭐 트램인데 뭐가 중요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3호선, 아니, 5호선, 5호선을 만나요. 5호선. 5호선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 마천역에서 연결돼서요. 쭉 연결되면서 우리 위례수 무미린도 이제 여기 생기게 되면은 역을 지나는 노선이 되면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연결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얘가 옆으로 복정역 있죠? 복정역은 이제 수인분당선하고 만나죠. 수인분당선하고도 이렇게 연결되고 아래쪽으로 남위례역하고 8호선 남위례역하고도 연결되면서 지금 이 위례 신도시를 싹다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위례 트램으로 인해서 위례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위례 신도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교통이 되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얘와 얘 차량으로 아니면 이동을 못했는데 내가 저 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여기서 잠깐 내려서 뭐할수 있고 여기서 잠깐 뭐 만나서 뭐할수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 놀던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뭐가 들어와요? 이제 강력한 호재인 위신선이 또 들어오죠.
강남까지 연결해주는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들이 지금 앞에 대기 중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파트 시세가 너무나 착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볼게요. 우리 이제 북위례 쪽은 원래 좀 시세가 조금 착하긴 하지만 아래쪽을 잠깐 내려와서 우리 위례 센트럴 자이라 요 일대 보면은 뭐 비슷한 평수 39평, 뭐 40평대 이런 것들 보시면 앵코타운 센트로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앵코타운 센트로에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탈출해서 조금 올라와서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거래된 게뭐 15억 8천인데요. 자, 최고점은 18억까지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15억, 5억 후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동력이 있고, 사실 교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자녀들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 학교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정도의 시세를 기록했다면 그동안 없었던 제일 맹점이었던 교통 들어와 주면 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교통이 완성되는 순간 지금 시세보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전고점도 뚫고 갈 수가 충분히 있고요. 그 뭐냐면 여기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로 이제 좋은 호재들이 막 열려가는 중이고 동탄은 그것들이 이미 막 반영돼서 시세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탄 나쁘단 뜻이 아니라 동탄은 이미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좀 쉬어야 될수 있어요. 얘는 이제서야 좋은 뭐 영양분이 막 공급되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려는 중이라는 거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위례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이미 이걸 갖고 계시고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비용 들이면서 옮겨가시는 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입지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요, 저는 교통의 어떤 호재가 있는 GTX가 좋긴 하지만 GTX 없이도 그냥 서울 도심 중심으로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위례의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입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례 신도시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의 기본적인 시세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례라는 탄탄한 가치, 아직까지 제 어떤 값을 못하고 있는 이제야 양분이 막 뿌려지면서 성장하는 좀 늦게 성장하고 있지만 늦게 그동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성장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양분을 막 먹으면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위례와 지금 충분히 좋은 양분들을 막 흡수하면서 이미 많이 성장한 우리 동탄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가져가시는 게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 좋아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그 다음 가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이 적어진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를 보셔야 되겠고, 입지적으로도 우위인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상담은 위례에서 가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문자 상담으로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개별 상담으로 진행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02-7970-0456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의 문자 내용 상담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고요. 또 개별 상담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